인천시가 3년 연속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실시한 2020년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 17개 시도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 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 성과는 목표 대비 114%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5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48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 함께 모두 46,90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